네, 6%대에서 9%까지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 좀 추려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과장님? 네, 첫 번째로 이제 LG생활건강 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은 좀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그나마 좀 좋아졌던 편인데 매출액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네. 수 있겠고 뭐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 이제 8.26%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매출액이 부진하니까 전체적인 이제 LG생활건강의 향후 어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그 중국 쪽에서의 이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화장품 전체적인 지금 안 좋거든요. 네. 그 주가나 전망이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어떤 소비에 대한 규제, 정부가 이제 규제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매출 중에서도 이제 브랜드 그 면세점 쪽에서 우리나라 매출이 좀 떨어졌다는 점은 이 부분을 좀 반증하지 않나라고 좀볼수 있겠고,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의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같은 경우가 뭐 증가에 대한 부분 4%로 밖에 안 된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약간의 그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LG생활건강에 대한 이 화장품, 특히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이 럭셔리한 그 비싼 고가 화장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전부터 이제 뭐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 중국 쪽의 시장을 겨냥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많이 쌓았는데 점점 이게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는 이유가 이런 가장 주력이었던 사업 품목에 대한 그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어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70, 180까지 유지했던 부분이 네. 지금 160만 원대까지 좀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고 내년 이 목표 주가로 봤을 때도 이 높였던 170, 180만 원대 이상 했던 부분이 기존에 한 30배 정도를 좀 멀티플을 적용했는데 지금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한 25배, 6배 사이로 이 LG생활건강의 실적 추정치를 한 다음에 이 160만 원대의 목표 주가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좋다라고 단언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더라도 이게 좀 버텨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제 중국 쪽에서 관군제가 있어요. 네. 예, 11월 11일 날 있는데 이 관군제라는 부분이 이 어떤 중국 쪽에서의 뭐 판매 부분을 증가시킨다는 것보다도 그전에 어떤 중국 쪽에서 제안을 했었던 이 소비에 대한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내수보다도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위드 코로나도 얘기를 하면서 화장품주가 수혜를 된다라고 좀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에만 기대서 이 전망이 밝다라고 좀 단언하기도 힘든 게 다른 네. 뭐 엔터나 여러 가지 위드 코로나 수혜주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지금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당분간 판매가 는다라고 하기에는 좀그 말씀을 드린 게 한계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G생활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좀 떨어지는 이유는 있겠지만은 우선 좀이 11월 초에 이 관군제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 특히 또 여성분들의 이제 주 제품인데, 코로나 때라고 화장품을 안 썼을까? 그렇고,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화장품은 늘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산업에 있어서 뭐꼭 화장품 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양분화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시장하고 저가 시장하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 국산 브랜드들이 여기서 조금 애매한 지금 스탠스가 좀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게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 제품들이 스킨케어가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스킨케어 시장 같은 경우가 소비 둔화가 어떤 이 말씀하셨듯이 뭐 꾸준하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대감이 좀 많이 큰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성장률이 좀 정체돼 있다. 네. 한마디로 그 전에 몇 년 전부터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 기대감을 계속 키워왔다가 성장은 해요.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성장은 하게 되는데 진짜 뭐 말씀드렸던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뭐 한 자릿수, 5% 이하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망에 대한 그런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경쟁 말씀하셨듯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브랜드 경쟁도 좀 심화되거든요. 네. 예, 그 안에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까지도 늘어나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화장품 업체 원래 11월 전 이 정도 시기면은 광군제 또 연말 이런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참 지금은 좀 아쉬운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화장품 쪽도 보면 중국 시장 비롯해가지고 그냥 대표 브랜드들보다는 OEM 하고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차라리 지금 나은 상황들인 거잖아요. 네. 자, 일단 LG 생활건강 그러면 이제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보신 건가요? 참 버텨도 돼도 말씀을 들은 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광군제라는 모멘텀도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 이제 이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업체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LG생활건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생활용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중이 있죠. 점점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으로만 계속 탑다운 방식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버텨도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생활용품 쪽에서 봤을 때는 뭐 그나마 매출 부분은 좀 증가를 했어요. 이 3분기적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생활용품 쪽의 사업 부분을 좀 보면은 그때 오늘도 과도하게 떨어졌고 네. 내일 한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매 전략이 그래서 어떻게? 네. 저는 우선은 1차적으로 이 120만 원을 깨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최대로 잡았을 때도 지금 160만 원 그 중반을 잡고 있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135만 원 말씀드리고 네. 손절가는 10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마련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더존 비지온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우선 이것도 실적이 발표된 데 영업이 172억을 네.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한 190억 이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네, 네. 네, 없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28분기, 그러니까 28분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7년이잖아요. 네. 뭐 7년 정도로 봤을 때도 이 분기 실적이 그나마 꾸준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더존 비지온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버텨도 돼야 된다는 부분이 뭐 말씀드렸듯이 뭐 190억이랑 지금 현재 172억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차이가 뭐 제가 봤을 때도 큰 미세한 차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버텨도 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 더존 비지온이 그 전에 뭐 ERP 뭐 기업들의 이 회계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많이 이제 바뀌었죠. 몇 년 전부터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바뀌면서 위아고라는 이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3분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이 더존 비지온의 어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실적 기반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존 비지온도 이 외부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사업 체질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실적은 분기마다 봤을 때도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너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더존 비지온에 대한 어떤 버티어도 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더존 비지온이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 부분까지도 지금 펼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 팩토링은 그냥 단순합니다. 워홈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 뭐 대출하는 그런 방식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명목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존 비중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신사업에 대한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정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11만 원 이상은 꾸준히 유지하고 하향은 거의 안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더존 비즈온에 대한 주가 떨어졌을 때는 좀 오늘은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오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 형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외로 많이 떨어져서 좀 힘내시라는 응원까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기대치에는 화해했지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텨야 된다는 종목인데요. 그럼 매매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뭔데 매수가는 네. 뭐랄까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거래량이 지금 나와주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급락을 했을 때 만약에 거래량이 적다, 뭐 전일 대비해서 뭐 최근에 며칠간 대비해서 적은 상태에서 급락이 나왔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네.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도 버티는 분들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보유자 영역으로 네.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와르는 종목입니다. 네, 대한유화도 지금 6%대쯤 빠지고 있는데요. 앞서 더존 비즈온과 비슷하게 보시네요. 시장 기대치 실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좀 안 좋았어요. 321억 나왔는데 작년에 3분기에 631억 나왔으니까 네. 거의 뭐 50% 절반 가까이 좀 깎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 저한테 이 부분은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워낙에 이제 유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뭐 폴리프리플랜 이런 화학 화학에 대한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유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게 될 거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 좀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막상 실적 발표된 다음에 좀 많이 떨어지니까 어닝 쇼크급. 그렇죠. 네. 50%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좀 약간의 좀 그 충격일 수도 있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뭐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약간은 좀 그 뭐 미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 또 코로나에 대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아니한 부분이고요. 또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좀 그 제가 봤을 때는 고공행진 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폴리프로필렌이나 에틸렌 같은 경우에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주나 2주 사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에 의한 이 납사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에 대한 부분을 이 제품 가격이 올려준다면은 분명히 마진의 스프레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대한유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버텨도 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렸듯이 제품 가격이 계속 더 올라야 돼요. 그래야 어떤 대한유화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지켜보자고요. 뭐. 네, 지켜봐서. 오늘따라 유독 종목 분석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참 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저희 코너가 좀 그런 부분이긴 그쵸, 하지만 그쵸.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저가에 잡아서 중장기로 보유할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네, 지금 단기 모멘텀으로 뭐 컨텐츠나 여러 종목들 가는 종목들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코너상도 그렇지만은 약간은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뭔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 기간으로 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시장이다. 시장 전체적으로 네, 네, 네.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칫 또 들어갔다가 물릴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심스럽게 오늘 좀 얘기 좀 해주셨어요. 자, 대한유화 버텨도 되는 종목 매매 전략 얘기해 주셨나요? 네, 좀 얘기해 주시죠. 우선 네. 지금 이제 증권사 27만 원까지 제시를 네. 하는데 이거 많이 하향된 거거든요. 네. 30만 원, 33만 원까지 제시했다가 지금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하향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이제 21만 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21만 원 말씀드린 부분은 역시 가격이 이 폴리에틸렌이나 이 PP에 대한 부분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네. 21만 돌파했을 때도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